우뚝 솟은 저 바위가 풀과 나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위와 한 몸이 된 숨소리가 있습니다. 사냥처럼 오르고 올랐던 설악의 능선. 사냥을 따라 지게꾼의 발걸음을 따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뚝 일어서는 찬란한 인생을 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꽃이 무릎을 꿇게 하네요. 우리 발 아래 있는 작은 꽃. 몸을 낮추면 꽃이 말을 걸어옵니다. 새의 부리를 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꿀주머니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꿀이 담겨 있다네요. 야생화가 다 그렇듯이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이겠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기다림은 더 간절해집니다. 설악산의 봄날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이죠. 겨운에 준비하고 꽃대를 올렸지만 된설이 맞는 날도 있습니다. 주렁주렁 꽃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 한계령 풀.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겨운에 땅속 알뿌리에 저장한 영양분이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 씨. 그는 지금 출근 중입니다. 16살부터 설악산 짐을 저울렸죠. 정신적인 게 제 체격이 맞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직업을 한 가지로 이제 선택해서 여태껏 44년도 해오고 있는 중이죠. 온 힘을 쏟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 봄꽃과 지게꾼의 하루가 닮아 있습니다. 시멘트 두 포대, 무게는 80kg입니다. 암자 계단 공사용이라고 하는데요. 닷새간 30포대를 옮겨야 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잠시 머무는 곳. 엊그제 보지 못했던 꽃이 성큼 올라왔습니다. 이 꽃은 복수초인데 이 꽃이 눈 속에 피는 꽃이라고 이제 복수꽃이라고 노래돼 있는데 얘가.
서리빨에 얼어붙은 꽃망울에서 지게꾼은 삶의 무게를 읽어냅니다. 그 꽃도 그러잖아요. 험악한 데 막 피고 올라오고 하는 거 막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땅 뚫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 강력하다 들더라고요. 인생 사례가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나 사람 사는 거는. 움츠려 있을 때 어찌 이 활력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봄꽃이 가진 반전 매력이죠. 목적지까지 2.5km. 저 울산바위 밑에 개조암이 있습니다. 들꽁은 이 시기에 나무에 자주 올라옵니다. 새순을 따먹기 위해서죠. 잎사귀가 연한 게 먹을 만한데 습관적으로는 따먹게 되더라고요. 처음 새싹 나올 때 먹으면 먹을 만하니까. 숲에서 가장 먼저 새순을 올리는 나무를 아시나요? 바로 귀룩나무입니다. 들꽁에 이어 멋쟁이 새가 귀룩나무를 찾았습니다. 강한 부리로 겨운의 씨앗을 으깨 먹다가 이제 부드러운 새순을 맛보는 날이 온 것이죠. 잎이 드세지기 전에 한입 가득 담아 넣을 수 있는 시기는 불과 열흘 남짓입니다. 새들은 좋은 걸 다 먹더라고요. 이들도 다 먹고 활발하게 다니고 그냥 새순도 좋긴 좋은가 봐요. 새순의 단맛에 반한 걸까요? 만족할 만한 공짜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멋쟁이 새에게도 지게꾼에게도 공평한 메뉴로 말이죠. 시멘트 두 포대의 무게를 직접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지게질을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야. 이게 80kg면 옛날 쌀이 한 가마예요. 예. 80kg. 나 일어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안 부러질까요? 작대기? 이게 지게 작대기라고 하는데.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잡았어. 안 돼, 안 돼. 무겁지요. 한때 지게 좀 접었다는 분도 엄두조차 못 낼 만큼의 무게. 까막딱딱우리는 진동을 감지하는 부리의 감각으로 먹이 위치를 파악합니다. 큼직한 애벌레. 낚싯바늘 같은 긴 혀로 감아올리죠. 보이지 않는 감각의 대결. 보이지 않는 긴장이 숲에 있습니다.
낙엽 더미는 보온 덮개이자 은신처입니다. 들뽕이 낙엽을 뒤져 찾는 것은 작은 풀씨와 새싹들. 응축된 양분을 품고 있고 지금이 새싹으로 올라올 때라는 것을 알고 있죠. 흙을 들어올리는 새싹의 힘. 땅바닥에서 생활하는 봄꽃은 주로 꽃망울을 먼저 들어올리고 나중에 잎을 펼칩니다. 숲이 으거져 그늘이 지기 전에 번식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땅을 뚫고 나오는 풀꽃들은 모두 천하장사들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낑낑 꽃도 이렇게 피면서 흔들리는 거 보이냐. 또 마음이 저기 흔들려요. 바람 살랑살랑살랑 하듯이 흔들리는데 이게 꽃이요. 깽깽이 풀이 피고 지는 봄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꽃을 피우는 힘은 땅속 깊은 뿌리에 있습니다. 꽃의 시간은 짧지만 뿌리는 15년 이상 살아남아 매년 꽃을 피우기도 하죠. 꽃잎이 벌어지면서 꽃받침은 곧바로 떨어집니다. 꽃잎 보호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이죠. 단순한 차림새로 이제 유혹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수술은 꽃밥을 터뜨려 꽃가루를 말아 올립니다. 벌과 나비는 꽃가루 심부름꾼이죠. 오직 암술을 위한 헌신. 저 암술머리에 다른 꽃가루가 닿아야 새로운 씨앗이 잉태되겠죠. 중매쟁이는 누가 될까요? 어떤 모양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지게꾼의 길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운반 3일째. 임기종 씨가 갑자기 중심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 허리 괜찮아요. 단련이 돼가지고 넘어져도 다치지는 않더라고요. 중심을 잃으니까 이제 옆으로 헛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힘이 이제 약간 빠졌다 생각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오늘따라 지게가 더 무거워 보이는데요. 여보세요? 예. 나야 밥 먹었지? 응. 좀 이따 집에 갈까? 메시. 메시가. 알았어, 이따 내려갈까? 밥 먹고 약 챙겨 먹고 그래. 그것도 너무 아까워, 그지? 또. 알았어, 이따 약 사, 반쪽 가지고 약 먹으라고. 응.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생각나는 사람. 몸이 불편해 많은 걸 챙겨줘야 하는 가족이 임기종 씨 곁에 있습니다. 제 사람도 이제 정신학과 육체가 약해지니까 신경이 더 쏘이더라고요. 생각하는 기능이 한 7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그 신경이 엄청 쏠죠, 저로서. 그게 될 수 있는 일찍 끝나고 집에 가고 하지 뭐. 거동이 불편한 최순덕 씨. 얼마 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는지 모릅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네. 꽃 보면은 아저씨 생각나요? 네. 근데 우리 시장님 말했다 그래서 내가 무게 80kg, 돌덩이처럼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지고 이제 올라야 할 계단은 300여 개 남았습니다. 드디어 울산 바위 아래 목적지 도착. 아유, 어서 오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네. 넘어진 지게 때문에 포대가 찢어지고 등에는 시멘트 흔적이 남았습니다. 지게 내 생명줄이지, 내 밥줄이지. 잘하고 이래서 내가 이제 여기 TV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가 없으면 나 필요가 없지만 그 필요 없는 존재지 뭐. 자가 중심지에 이제 인물이지, 지게로. 지게가 제 일이고 저가 두 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게가 없으면 뭐가 내가 뭐 인물이 되겠나. 누구도 하지 못하는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 그 세월이 쌓이면 어느새 감사의 마음이 깃드는 것일까요? 여기 공든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탑인데요. 내가 좋을 내가 이제 만드는 건데. 그냥 사놨어, 안기지. 이 무거 기아가 무거워가지고 한 달 정도 졸른 것 같은데. 지게꾼의 땀으로 쌓아 올렸기에 어떤 불탑보다 큰 울림으로 서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빈손이 아닙니다. 헌 냉장고를 지고 내려가야 하죠. 지게꾼의 발밑에 피고 지는 꽃들을 다시 볼까요? 제비꽃은 어느새 시방이 꽉 찼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벌어지고 씨앗을 발사하죠. 어미꽃으로부터 멀리 멀리 꼬투리를 수축해 씨앗을 내보내는데요. 멀게는 1미터까지도 날아갑니다.
장거리 씨앗 심부름꾼은 개미들입니다. 개미는 씨앗에 있는 당분을 좋아해 곧장 모여들고 제비꽃의 씨앗을 멀리 배달하죠. 살라고 이제 곧에서 주는 거잖아요. 자연의 신비는 따라서 이해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야생 같은 것도 꽃 피려고 멍울이를 쥐고 이런 꽃을 피고 있지 않으니까 그 고난의 길로 그만큼 많이 드는 다음에 꽃이 피울 게 아니고요. 첨벗대 뭐 잘 되는 건 없잖아요. 그만큼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그 나중에 이제 돈이 생길 게 아니. 꽃잎이 지고 깽깽이 풀도 열매를 달았습니다. 깽깽이 풀의 씨앗은 묵직합니다. 씨방 안에 서너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요. 역시 개미가 짐꾼입니다. 얼라의 오줌이라는 당분이 배달비가 됩니다. 가볍지 않은 짐. 지게꾼과 개미의 길이 꽃 아래 숨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온 힘을 다해 봄을 들어올리고 있죠. 다시 깽깽이 풀 앞에 몸을 숙여봅니다. 연분홍의 화려했던 꽃이 지나고 난 이렇게 열매를 맺었네요. 이렇게 작은 열매에도 다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몸을 낮추면 비로소 보이는 삶들이 있습니다. 저기 아래 숨어있는 꽃이 보이는데 저게 족쇄풀 같은데요? 무성한 잎사귀. 꽃은 땅바닥에 숨어있습니다. 족도리풀은 꽃망울이 족도리를 닮았다지요. 두껍고 무거운 꽃잎이 감꽃 벌어지듯 열리는데요. 여섯 개의 암수를 호위하며 수술밥이 터집니다. 땅바닥에 피는 꽃이어서 수분은 개미나 딱정벌레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족도리 풀의 일생을 지켜봅니다. 저 밑에 숨어 있어요. 족도리 풀에 날아든 나비 한 마리. 초봄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애호랑 나비인데요. 지금 산란 중입니다. 나비 알이 마치 진주 같아 보이죠? 알은 5일 정도 지나면 깨어나는데요. 애벌레들은 일제히 모여들어 족도리 풀을 갉아먹습니다. 어미가 족도리 풀에 연한 잎사귀를 골라 알을 낳은 이유를 알겠네요. 우리 발 아래 나비와 사람을 이어주는 족도리풀의 일생이 있습니다.
자연이 조각한 설악의 바위들. 비바람에 깎인 바위는 흙이 돼 식물을 뿌리내리게 하고 야생을 불러들입니다. 험악한 바위산을 선택한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사냥. 설악산엔 200여 마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포식자와 경쟁자를 피해 이곳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임기종 씨의 오늘 임무는 생수와 과일 운반입니다. 가파른 바위산. 여기는 사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냥통 이제 넣고 이제 볼리보 이제 간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니까 마르지 않고 촉촉한 거 보니요. 능선에 남겨진 사냥의 흔적. 어쩌면 사냥은 멀리서 지게꾼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암벽까지 등짐을 지고 오는 발걸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엄청 깡파르고 암벽산이잖아요. 절벽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냥도 절벽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움직이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냥이 약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암벽산을 이제 암벽하듯이 다니더라고요. 가장 험악한 산이 가장 온순한 삶을 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냥도 이제 이미지 나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산 능선마다 다니고 하는데 사냥도 능선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먹을 거 있나 찾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사냥도 험악한 능선을 타고 다니고 저도 힘들게 고비를 많이 넘기다 싶었는데 그 인생에 비교한다면 비슷한 인생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800개가 넘는 계단은 임기종 씨가 지게로 재료를 옮겨와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바위와 한 몸이 되어 올라왔던 길. 드디어 목적지 금강굴에 도달합니다. 직업이 된 지게질. 힘들지 않은 시작은 없었습니다. 폰나 찍을 땐 쉽대 뭐 코피도 안 코피 나기도 하고 다리 아리 되기도 하고 어깨 피멍 들기도 하고 죽는 줄 알았을 때 초창기 할 때는. 근데 한 3년을 지나가니까는 흐름을 알으니까는 이제 알기만 하더라고요. 산이 아니면 생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 내려가는 길도 빈 지게가 아니네요. 따로 받는 품삯 없이 산에서 나온 쓰레기를 아래로 내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본인의 삶 자체가 많이 힘들실 텐데도 형편이 넉넉치 않음에도 다른 분들을 돕고 그런 마음을 내시고 둥잡고 작은 꽃 한 송이가 정말 한 송이 꽃이 이렇게 딱 피어내듯이 그런 인생 자체를 꽃 피우신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바위산에서의 삶은 공평합니다. 네 발로 올라왔건 두 발로 기어 올라왔건 무겁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다만 나누고 존중하면서 가벼워지죠. 작은 것에 소중한 거지, 그거 보면.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게 고비를 겪고 일어서야지, 이제, 성공하듯이, 이제, 자연도 그렇게 고난의 수단을 겪고 일어서야지, 듣고도 피고, 이제, 한 길은, 이제, 보정에 피는 것도 인생 살아 똑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냥이 지나가고, 지게꾼이 머물던 자리에 한 송이 봄꽃이 피었습니다. 사냥과 지게꾼의 걸음으로 발 아래 작은 꽃을 다시 봅니다. 설악의 봄은 골짜기 골짜기에서 느리게 시작됩니다. 숲은 지금 햇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록이 쏟아지기 전에 풀꽃은 일어서야만 합니다. 봄은 속도전입니다. 얼레지에게 한 줌 햇살은 쌀 한 가마보다 귀한 밥이겠죠. 한 계단 한 계단이 난관입니다. 임기종 씨는 지금 냉장고를 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지금 요령이지 뭐. 중심 잡고 삼박자가 맞아야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지. 네. 기본이 심이지만은 요령이 반이 끈기가 반, 심반, 삼박자 맞아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짐지는 것들. 45년 경력의 지게꾼도 오늘 조심스런 발걸음입니다. 냉장고 무게는 85kg. 무게도 무게지만 부피가 커서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큰일 날 상황. 사람들이 손을 거둡니다. 아니 너무 밀지 마세요. 일어서야 되니까. 아니 너무 밀지 마세요. 일어서야 되니까. 하지만 모든 무게가 발목에 쏠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울산 바위까지 딛고 넘어야 할 계단은 몇 개나 될까요?
이처럼 온몸으로 설악산의 무게를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도 다 까지시고, 어휴, 종아리에 돌이에 돌. 이런 게, 예. 신을 주비를 하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아니, 우리 집, 우리 집 몇 분 계시나요? 네 명만 있어도 돼요, 뒤통에 줄 있는 거. 네 명 좀 하나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둘만 치게 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빼. 오케이. 우짜. 이제 200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냉장고는 울산 바위 및 암자에서 사용하는데요. 장정 네 사람이 몇 번을 쉬고서야 겨우 200m를 올라갔죠. 오케이. 여기 조심, 나무 조심. 나무 조심. 나무 조심. 아, 나무 조심. 나무 조심. 등산객의 걸음으로는 2시간 산행길. 지게꾼은 오늘 하루를 걸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 이제 부러져 버리고 하죠. 남들은 이제 풍경 보러 이제 돈 쓰고 오는데 저는 풍경을 즐기면서 이제 돈을 버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게꾼이 된 지 45년. 임기종 씨는 설악산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능선에 어떤 꽃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죠. 에들바이스가 저 산에만 설악산 때 있지. 바위에만 그 붙어 살더라고요.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에들바이스도 살라고 바위 틈에 살아서 움직이는데 나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길 지고 올라가니까 가 같은 존재라서 다 자신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해발 1708m 설악산 대청봉. 임기종 씨는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꽃들이 가장 낮게, 가장 늦게 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위에 붙어 바람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꽃은 견뎌낸 시간만큼 빛깔이 곱다고 하네요. 대청봉엔 잣가마귀를 부르는 독특한 나무가 있습니다. 강한 부리를 가진 잣가마귀는 영리하게 그 열매를 쪼아먹죠. 눈잣나무. 딱딱한 열매 속에 씨앗을 감추고
잣가마귀의 날개를 이용해 자손을 퍼뜨립니다. 그 바람이 너무 세니까 나무가 크지를 못한 거지. 근데 그 나무가 엄청 오래된 나무인데 애들처럼 조그맣게 자랐더라고. 그 나무는 살아나려고 이제 자신을 낮추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살아서 이제 생명이 없고 있더라고. 설악산에 오르면 누구나 작아지는데요. 그의 지팡이에는 몸에 밴 겸손이 남아 있습니다. 새와 나무의 공생사슬이 참 놀랍고 새로운데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솔방울을 이번에는 솔잣새가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볼까요? 솔방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솔잣새의 특이한 부리가 없다면 말이죠. 부리가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가 막히게 까먹네요. 솔잣새는 솔방울 씨도둑입니다. 뒤틀린 부리로 절묘하게 솔씨를 빼먹죠. 안성맞춤으로 만난 솔방울과 솔잣새. 자연의 절묘한 틈새입니다. 대청봉에서 시작된 가을이 설악산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임기종 씨의 오늘 임무는 암자로 겨울용품 전달. 지난 봄 귀룩나무 새순을 먹던 새를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멋쟁이 새가 노박덩굴에 올라왔네요. 꽃은 이 탐스러운 열매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붉은 빛의 유혹. 가을은 저절로 배불러지는 계절이죠. 꽃은 깊숙한 곳에 꿀을 숨기고 있습니다. 주둥이가 길고 힘이 센 뒤엉벌이 단골 손님이죠. 임기종 씨의 힘찬 걸음. 산길에는 강인한 기세로 꽃잎을 열어젖히는 투구꽃이 함께합니다. 임기종 씨의 짐이 오늘은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60kg이랍니다. 단풍은 나무가 스스로 몸을 가볍게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가을산이 빠른 속도로 겨울을 준비해 갑니다. 홍화들에도 내 생활을 이제 가게끔 밥줄을 이제 지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악산이 이제 부모처럼 느껴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7층까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짐을 지고 살만 하더라고요. 쉼 없는 걸음. 이 바위산에도 그처럼 암벽을 오르내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저쪽에 있더라고요. 저쪽 옆에 있는데 수딱 먹는데 그 바위 틈에서 먹는 거 보니 그 미끄러지지도 않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먹는 잎사귀. 임기종 씨와 사냥은 식성조차 닮아 있습니다. 바위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세상에 대들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죠. 산에서의 밥은 늘 간소했습니다. 지게가 무거운 만큼 자신의 것은 줄여야 했죠. 자자자. 자자자자. 무슨입니다. 무슨입니다. 바위 틈 어딘가에서 가족을 일구며 살아가는 다람쥐와 사냥처럼 말이죠. 오늘 일과는 끝났습니다. 습관처럼 전화기를 들고 늘 해오던 말을 다시 꺼냅니다. 여보세요, 저기 또 내려갈까? 내가 봐볼까? 아니, 지금 밥 했어. 밥 먹고 약 먹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래. 저녁에 일 끝나고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나를 반겨준 사람이 있으니까 나 꽃 같은 사람이지, 그게 좋은 거지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한기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저는.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 설악의 풀꽃이 들려주는 사랑의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세상엔 사소한 꽃이란 없습니다. 사소한 인생이 없듯이요. 임기종 씨의 아내는 오늘 설악산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직장이지만 걸음걸이가 불편해 엄두를 못 냈었죠. 저 산 바위산도 보이지 않나요? 암벽산. 이제 이 꽃도 앞에 있고. 공기도 좋지. 남편이 넘나들었던 설악산. 아빠? 좋은 산 타먹었어, 내가. 내가 동생이죠? 아빠, 아빠. 나는 괜찮아. 괜찮아. 여기 내 동생이. 아내는 아직 설악산에서 100m 이상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지게꾼은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걸음으로 설악산을 오릅니다. 한 송이 풀꽃처럼 말이죠.